자, 봐봐. 자, 오늘 선생님이 뭐 할 거냐면, 자, 그래프를 읽자. 왠지 그래프 독해라 그래.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이제 수능, 이제 실전, 선생님이랑 이제 연습을 할 타이밍이 오면, 그때 그래프 독해에 대한 특강 수업이 있을 거야. 이제 그거는 이제 맘먹어 나중에 일이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우리는 오늘 수업을 위해서 조금 선생님이 미리 선행을 좀 땡겼을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 맨 마지막 단원이 뭐죠? 수열이죠? 근데 잠깐 얘기를 해줘야 돼. 잘 들어봐. 너무 깊게 안 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요 얘기를 좀 해봅시다. 어차피 할 거니까, 우리 조만간 할 거니까. 자, 뭐냐면, 우리가 잠깐 수열 얘기 좀 할게요. 왜냐면 내가 이걸 설명을 해야 돼. 이 용어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자, 우리가 수열은 일단 기본 수열이야. 기본 수열. 기본 수열 두 개를 배워요. 그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등차 수열을 배웁니다. 두 번째가 등비 수열을 배워요. 무슨 수열? 등비 수열. 되게 쉬워. 아, 걱정하지 마. 되게 쉬워. 난 이거 중학교 2학년 애들도 가르쳐줬어. 다 이해했어. 무슨 얘기냐면 등차 등비야. 항상 모든 수학은 얘들아 모든 수학은 이름에서 끝이 나. 일단 대부분이 이름에서 이 네임에서 끝나는 거야. 자, 차라는 건 당연히 빼는 거죠. 비라는 거는 비율이야. 그러니까 차라는 건 여러분들 더하기 빼기에 대한 개념이고요. 비라는 거는 곱하기의 의미예요. 괜찮아? 그러면 이게 등자는 같을 등자잖아. 차가 같은 수의 나열. 끝. 비율이 같은 수의 나열. 끝. 아, 그럼 내가 이제 질문 때려볼게. 질문 때려볼게.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등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벌써 알았잖아. 이게 등차 수열이야. 벌써 알았잖아. 1분만 터득했잖아. 아, 저런 거구나. 괜찮음? 응, 짜다. 선생님 해볼게 또. 무슨 수열? 그렇죠, 등비 수열. 벌써 등차 등비를 구분을 여러분들이 했잖아. 그 뜻은 안 거야. 자, 두 번째. 자, 여기서 차가 똑같다 그랬지? 그럼 차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얘가 되려면 얼마가 증가해야 돼? 2가 증가한 거지, 그치? 괜찮음? 여기서 얘가 갈 때 얼마가 증가하는 거야? 그렇죠. 요 누구만 알면 돼.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2씩 증가하는 거지. 똑같이 2씩 증가해. 이렇게 똑같은 수만큼, 요 같은 수만큼, 같을 등자. 괜찮아? 자, 얘는 뭐냐면, 곱하기 2죠? 아, 그렇구나. 괜찮아? 요런 곱한 숫자가 똑같다는 얘기고, 그때 용어들이 있겠지. 여러분들이 수학자라도 처음 발견한 사람이어도, 야, 요거 이름 붙여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줘요. 그 이름 붙여준 게 뭐냐? 이거야.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잘 들어? 공차라고 그래. 알았음? 공차. 여기까지만 내가 선행할게. 걱정하지 말고. 깊게 안 해. 다음. 여기 이렇게 요 똑같이 곱하는 요 숫자 있지? 요거를 공비라고 해요. 아셨습니까? 됐어? 정말 선행 같이다는 선행했어? 아, 등차 등비가 뭔지. 아, 쪽 같은 수만큼 커지거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얘들아. 근데 같은 수만큼 작아질 수도 있어. 무슨 얘기냐면 요것도 좀 잠깐 참고한다면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야, 만약에 뭐 102야. 뭐 90, 그 다음에 97이야. 어? 그 다음에 얼마야? 95겠어. 4. 뭐 이게 한다고 쳐봐. 그럼 얘는 얼마씩 작아지는 거야? 어, 3씩 작아지는 거야. 그럼 마3. 똑같이 마3. 맞죠? 그럼 얘는 공차가 얼마야? 마3. 그렇죠. 알겠습니까? 이런 수의 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해. 됐지?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 이제 궁금하지? 도대체 이게 로그함조도 언제 써먹지? 라고 궁금해져야 돼, 지금부터. 졸려 궁금해져야 돼. 괜찮아? 자, 지금부터 이거 활용하는 방법을 써볼게.
이거 완전 꿀팁이야. 이거 완전 꿀팁이라 잘 기억하시면 문제 풀 때 되게 도움 많이 돼요. 잘 보세요. 자, 이거를 도대체 언제 선생님이 사용을 할 것인지를 볼게. 자, 먼저 그래프를 좀 보자. 자, 뭘 볼 거냐면 선생님이 이 로그 함수에서 선생님 로그 함수에서 그래프를 보면 일단 증감자 먼저 볼게.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자. 씨, 선이 이렇게 삐뚤빼뚤이네. 자, 선생님이 그림을 쫙 그렸어. 자, 해놓고 그렸고. 선생님 그림을 뭐 이런 식으로 그렸다 볼게. 됐죠? 자, 선생님 예를 들어서 여기를 야, 로그 뭐 2에 X에 그렸다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숫자는 당연히 얼마야? 1이지. 그렇지. 당연히 자동 숫자죠. 그렇죠? 기억하고 계세요. 중요한 숫자고.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가 2를 해볼게. 됐음? 봐. 여기가 4를 했어. 됐어? 잘 봐. 더 봐, 좀 봐야 되겠다. 8을 했어. 됐어? 자, 볼게. 그러면, 각각에 해당하는 y 값들이 존재하겠지. 그지? 그 y 값들을 선생님이 그려본다면, 봐봐. 여기가 차. 여기야. 자, 비율적으로 조금 안 맞는데. 자, 보자. 됐지. 하나, 둘, 촤. 여기다 쳐. 됐죠. 오케이? 됐어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이선 소리는 뭔 소리야? 잘 봐봐. 여기다가 이거를 집어 넣으란 소리죠. 오케이? 그, 로그 2의 2는 얼마? 1. 땡큐. 로그 2의 4는 얼마? 그렇지. 로그 2의 8은 얼마? 3. 되셨어. 잘 들어주면 다 정리한다. 이거 써먹을 거야. 선생님! 여기 있는 이 X 값들은요, 등비수열이네요. 두 배씩 커지죠. 선생님! 그거에 따라서 Y 값은 1씩 커지네요. 내 말 이해 가? 내 말 이해 갔어? 어려운 거 아닌데? 괜찮아? 자, 17번 봅시다. 자, 17번 보시면, 자, 그림 잘 봐봐. 자,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로그 함수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문제 되어 있지?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봤더니 여기 지금 일단 y는 x라는 애가 있어, 일단. y는 x라는 애가 이게 있어. 자, 볼게. 얘가 그림상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됐죠? 자, 이제 봅시다. 자, 봤더니, 이제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A를 찾아봐, 얘들아. A 찾았어. 자, A라고 이제 올라오는 거야. 자, 지금 A가 여기에요. A라고 치자. A야. 자, 여기가 A라고 치고, 여기 쭉 올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A가 쭉 올라와서 여기랑 만난 요 점, 요렇게 읽어야 되겠지. 괜찮지?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 A가 되겠죠. 읽는 거야. 맞죠? y는 x 위에 있는 거랑 무조건 x 값과 y 값이 똑같으므로 여기가 a는 a란 얘기지, 그치? 마찬가지로 다 표시를 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 y축에다가 다 체크하세요. 야, 그 다음은 b 가지. 그 b도 올라와요. 올라와서 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b가 되겠죠. 괜찮아. 근데 여기가 라인이 이렇게 올라오나요? 맞나요? 여기가 b 맞잖아. 그치? b 올라와서 여기 A 올라와서 만난 거랑 여기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지? 그지? 맞죠? 됐니? 그 다음에 또 C, 조금 쭉 오자. 여기 C가 왔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B가 온 자리, 여기가 이제 C야. 이렇게 되고 여기가 C겠죠. 읽을 수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 어디까지 가야 돼? D까지 가야 되네. 여기 쭉 와서 여기까지 오고, 여기가 D, 이렇게 돼, D. 됐지? 그럼 다시 여기 올라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여기가 D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항상 여러분 Y는 X라는 직선이 나와 있으면 Y축에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여백이란 말이야. 그러면 무조건 이거 Y는 X를 이용하여 좌표축을 잘 설정을 하여서 Y값을 다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들어가는 거야. 자, 볼게. 봤더니 여기 있는 이 함수가 로그 얼마냐면 2의 x예요.
자, 2의 x의 그래프야. 자, 알았어. 자, 천천히 합니다. 자, 봤더니, 이거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2분의 1에, 응? 2분의 1에, 뭐 빼기 뭐? a 빼기 얼마? c제곱이야. 잘 보자, 얘들아. 일단, 우리의 밑은 뭐야? 2지. 근데 여기 뭐 나왔어? 밑이. 2분의 1로 나왔지. 보기가 불편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바꾸는 게 정상인이야? 2에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꿔주는 게 정상인이지. 그럼 마이너스 1이 생기니까 지수 곱해버리니까 이 식은 불편하지만 이렇게 바꾸는 게 좋다는 얘기죠. 2에 얼마? c 마이너스 a제곱이란 얘기죠. 괜찮죠? 자, 그러면 2에 c 마이너스 a제곱인데 다시 분명 얘는 지수 법칙에 의하여 2에 얼마죠, 여러분들? 얼마? 2의 C승. 아니야? 네, 마이너스 얼마, 나누기 얼마야? 2의 A승. 뭐 이렇게 가는 거겠지? 괜찮지 않니?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2의 C승, 그 다음에 2의 A승인데, 여기를 잘 봐봐. 여기 나와 있는 건 무슨 함수야? 로그 함수지. 이게 무슨 함수야? 지수함수야. 어? 지수함수에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지. 그지? 딱 값을 잡아야 돼. 이거에 대한 역함수 관계는 저번 시간에 배웠죠. y는 얘들아 얼마? 2의 얼마? x의 제곱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는 분명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가 c를 넣은 거란 얘기란 말이야. 그럼 넣어볼게. 너 넣었으면 형님 넣었어요. 그럼 2의 얼마야? c제곱을 넣었어. 그럼 그 값을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 내가 이걸 A라고 할게요.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얘들아? 이 얘기는 뭐야? 로그 2에다가 A를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그렇죠, 이 얘기죠. 마찬가지로 2에 A제곱을 했더니 내가 이걸 B라고 놓게. 됐어. 그럼 얘는 뭐야? 로그에 2에 B를 했다는 얘기가 스몰 A가 나오는 얘기지. 그럼 보자, 얘들아. 여기서 지금 상용로그래. 로그 2의 A 값과 로그 2의 B 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C가 나오고 A가 나와야 돼. 찾자. 여기에 있는 이 값을 보는 거야. 그러면, 로그 2의 A가 C가 나오는 걸 찾아요. 요거죠? 따라와봐. 요거야, 따라와봐. 어디서 멈춰야 돼?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죠? 요렇게 읽는 거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뭐야? 여기는 요 A값이 뭐라는 얘기지? D란 얘기죠. 괜찮아? 다시 여기도 알아볼게요. 얘가 A가 나와야 돼. 그 A가 보자. A 이거 요거지. 이거 맞죠? 여기 쭉 오세요. 어디까지 가셔야 돼? 여기 G라서 여기까지 오셔야 되겠죠? 여기죠. 아, 요거구나. B구나. 그럼 여기 값이 얼마란 얘기야? B란 얘기지. 괜찮음? 아, 다 했네 이제. 그럼 2의 C제곱이 A야, A. 그 D지? 네. 얘가 D. 2의 A제곱이 B인데 B가 뭐야? B가 뭐야? B. B죠? 그럼 나누기 얼마야? B. B죠. 그럼 계산하면 여러분들 뭐가 나와야 돼? B분의 D가 나오겠지. 괜찮아? 그럼 잘 들어봐, 이제. 그럼 잘 들어봐.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거야. 좀 써먹어보자는 얘기지. 자, 무슨 얘기 봐봐. 봐봐. 여기서 얘네들이 내가 무슨 수열이라고 그랬어? 이제 답은 나왔어. 몇 번이야? 4번이지. 답은 나왔어. 자, 이제 공부를 해보자고. 이쪽 라인 애들은 무슨 수열이라고 그랬어? 그렇죠.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어. 등비 수열 라인이야. 자, 여기 있는 라인은 내가 무슨 수열이라고 그랬어?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럼 잘 생각을 해봐. 등비, 등차야.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수를 곱했을 때 얘 가는 거 아니야, 그치? 똑같은 수를요. 그때 잘 생각을 해봐. 얘는 일정한 숫자를 곱했어. 얘는 A와 C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봐봐, 여기서 등비수열이지. 연속된 세 개의 숫자를 봐봐. 이거 설명 한번 할게. 연속된 세 개의 숫자를 봐봐. 등비수열에서 요 가운데 거를 두 번 곱해봐. 가운데 거 두 번 곱해봐. 얼마 나오니, 얘들아? 16이 나오거든?
16이 나와. 얘가 10, 이거 두 번 곱하면 얘가 16이야. 그지? 얘하고 얘 곱해봐. 얼마 나와? 16이지. 그럼 이거 양쪽 곱한 건 가운데 거 제곱한 거랑 똑같지? 맞아, 안 맞아? 맞지? 이게 무슨 수열의 성질이냐면 등비 수열의 성질이거든? 자, 다시. 등차도 있어. 잘 봐. 가운데 거를 두 배를 해봐. 그럼 얼마야? 10이지. 양쪽 사이드를 더해봐. 10 나오지? 이 10은 어떻게 한 거야, 여러분들? 가운데 거 몇 배 한 거야? 두 배를 한 거야? 자, 등차는 이런 성질이 있고 등비는 이런 성질이 있어. 등차 연속된 세 개에서 가운데 숫자를 뭐 한 거? 두 배 한 거는 양쪽 사이드 더한 거랑 같아. 등비 수열 연속된 세 개에서 가운데 거를 뭐 한 거? 제곱한 것은 양쪽 사이드 곱한 거랑 같아. 등차는 가운데 거 두 배 한 게 양쪽 더한 거랑 같고 등비는 가운데 거 제곱한 게 양쪽 사이드 곱한 거랑 같아. 그럼 봐봐. 여기도 무슨 성질이 있을 것 같아, 얘들아? A하고 B하고 C하고. 얘기해봐. B는 뭐죠? 이랬을까요? B는? B의 제곱은 뭐 하면 돼? 그렇죠. A 곱하기 C죠. 되셨어? 자, 요쪽 라인에서 해볼게. 요쪽 라인에서 해볼게. 요게 무슨 수열이야? 등? 차수레이지, 그치? 연속된 거지. 그럼 딴딴딴 했어? 요거 몇 배? 두 배. 그렇죠. 뭐 하면 돼? A하고 뭐 하면 돼? 그렇죠. 요러한 성질이 있어요. 내 말 이해 가셨습니까? 명심하셔야 됩니다. 괜찮음? 그럼 봐봐, 얘들. 봐봐. 여기서 확인해볼게요. 보세요. 요 등비지. 가운데 거 제곱시켜봐. 16이지? 곱하면 16이지? 돼? 자, 요거. 가운데 거 두 배. 4 더하면 나오죠. 읽을 수 있으셔야 돼? 명심하세요. 로그아. 깨어나라. 네가 백설공주는 아니잖아. 응? 반은 당겨가지고 그래, 아저씨. 자, X축 라인 뭐? 등비수열. Y축 라인 뭐? 등차수열. 무슨 함수에서? 로그함수에서. 로그함수에서. 무조건 로그함수에서야. 됐음? 오케이, 갑니다. 자, 18번. 자, 볼게. 자, 봤더니, 조그맣게 그렇게 이제부터 참 이렇게 있어요. 이건 뭐냐? 발로 푸는 문제. 어? 발로 푸는 문제야? 자, 봐봐. 이렇게 있지. 그지? 얘들아, 봐봐. 여기 뭐가 있니? 집중하자. 그렇죠. 이게 먼저 보이셔야죠. 이게 먼저 보이셔야 정상인.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보여줘야 정상인. 정사각형이라고 문제 나왔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얼마야, 얘들아? 2. 여기 얼마야? 그렇죠. 괜찮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에 대한 로그의 함수가, 로그 얼마 3의 x, x의 그래프지요. 됐습니까? 그때 어디서 물어봤습니까? 어디, 요점인가요? 요점 맞니? 요점 D좌표를 구하라고 했어. 자, 한번 봐봐. 내가 질문할게. 여기부터가 A거든? 자, A. B, C, 뒷단 말이야. 이 네 개의 점 중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점이 있어. 내가 옛날에 얘기했었지. 기준점이라는 게 있다고. 자, 이게 제일 중요해. 기준점. 제발 좀, 기준점. 가장 기본이 되는 점을 기준점이라고 하고, 이 기준점을 이용하여 나머지 점들을 표현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라. 나머지 점들을 표현할 줄 아셔야 돼. 되게 중요한 거야. 그냥 예를 들어 이런 애들 있잖아. 무작정하는 애들. 얘가 A, B야. 뭐 C, D. 뭐 P, Q. M, N. 미친놈 아니냐? 그 문자를 여덟 개를 풀 거라고? 미친 새끼잖아. 그치? 그런 거 아니잖아. 기준점 잡으란 말이야. 그럼 뭔가 얘네들은 연관성이 있다고. 그렇게 나머지를 표현할 줄 아셔야 되는 얘기야. 이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수고를 드리고자. 자, 선생님, A, B, C, D 중에 제일 쉬운 점은 당연히 얘들아, 어디 있는 점이 제일 쉬울 것 같아? X축 위에 있는 점이 좀 쉽겠지. 이거 이유는 Y값이 0이니까 하나라도 줄이는 거야. 그래서 일단 추천하는 거,
X축 위. 알았어? X축 위에 있는 점 또는 Y축 위에 있는 점을 내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X축 위나 Y축 위에 있는 점을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가 두 번째 이것도 안 보여. 아이씨 짜증나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그래프 위에 있는 점으로 하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그래프 위에 있는 점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럼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X축 위에 있는 점을 하나 넣어서 해볼게요. 난이도 하짜리야. 근데 왜 이게 내가 길게 설명하냐면 요거를 응용 버전이 나오면 어려워하더라고. 기분을 잘 잡아봐. 나도 잡았어요. 여기 선생님 B를 어떻게 잡을까요? B를 당연히 여기 보시면 B좌표를 선생님이 여기 B좌표를 K라고 놓고 그렇죠. 이렇게 놓으시면 K,0이지. 그럼 줄들이 사탕이야. 이제 잘 봐. 줄들이 사탕. 자 C부터 가볼게. C는 어떻게 돼? 이 차이 나는 거지? 아, 선생님, K 더하기 2,0. 줄들이 사탕. 정신줄. 닫아! 자, 하나. A 갑니다. 여기가 X축의 좌표가 뭐야? K이지? 근데 이거 그래프 위에 있을 때 대입하면 되죠? 하면 되지, 뭐. K, 얼마? 로그 3의 K. 그거 저렇게 하는 거 뭐린지야? 다 알지? 나 가는 거야. 언니, 뒤가 깨, 왜? 왜? 됐죠? 야, 뭐, 뒤가 깨요, 뒤. 뒤, 아니, 뒤, 뒤죠? 어떻게 하면 돼? X좌표 알고, Y좌표도 알지, 그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그럼 가는 거죠, 뭐. K 더하기 얼마? 2 해놓고 얼마야? 로그 3에 얼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런 스케일로 이 기준점을 잡았을 때 여러분은 나머지 애들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잡을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괜찮니? 알았지? 오케이 잡았어 선생님이. 자 이제 줄 잡았다는 문제 풀어보자. 뭐가 2라고 그랬어? 얘도 2, 얘도 2지. 이거 사용은 여기서 했지. 여기서 했지. 그럼 이거 사용은 어디서 하면 돼? 여기에 y좌표가 2지. 그럼 얘가 뭐라는 소리야? 2지. 그럼 여기서 k가 나오지. 굳이. 그렇잖아. 아, 정말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문제야. 진짜. 나는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라. 괜찮음? 다 있잖아. 뭐. 뭐 해주면 돼, 이거. k9니까 여기 넣으면 d좌표는 11,2. 됐죠? 더하면 답은 13. 당연히 모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어. 되게 쉬운 거야. 여기는 내가 최대한 많이는 풀어줄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 좀 어려워한다는 거거든. 어려워하는데 유형 자체가 좀 어려워 애들이. 자 뭐가 나왔어? 로그 함수 몇 개 나왔어요?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하나가 또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자 볼게. 봤더니 얘들아 분명 여기가 지금 Q야. 쭉 왔어. Q 뚝뚝 떨어졌어. 여기가 얼마야? 이게 얼마야 얘들아? 이게 봐. 여기가 P, 여기가 Q 맞죠? 여기가 이제 좌표가 Q죠. 라지 Q 그지? 아닌 것 같은데? 이건가? 거기가 필요했어. 뭐야 이거? 그림이 병신 하시겠어? 이게 피니? 그냥? 아 이거나 아이씨. 그게 아니지? 그림이? 병신 같네. 자 이거죠? 이걸 지나는 거죠? 아닌데? 그냥 이거네. 이거 맞죠? 네. 오케이. 이거죠. 됐어. 여기가 Q. 자, 여기가 Q. 자, 됐습니다. 자, 여기가 양이 1일 것이고. 자, 여기 식이. 자, Y는. 자, 로그 얘가 얼마? 루트 5의 X. 그죠? 여기는 로그 얼마? 5의 X. 그렇지. 자, 됐어. 자, 뭐 다인 거야.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들어봐. 요게 제일 메인 포인트겠죠. 선생님. OP의 길이와 OQ
Q의 길이가 몇 대 몇? 4대 얼마? 3일 때 P하고 Q의 관계식을 알려주세요. 뭐 이런 얘기네. 됐음. 얘네 둘 사이의 관계식을 물어보는 거야. 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럼 저 봐, 주목해봐. OP하고 OQ의 길이비를 따질 건데 찾아, OP를. OP 찾아. 여기 O가 여기 있잖아, 그지? 창훈아, 힘을 내봐. 네. 힘을 내봐. 이게 OP죠? 네. 여기가 OQ죠? 네. 이거하고 이거의 비가, 길이비가 4대 3이네. 그 얘기는 잘 들어봐. 얘의 기준이 뭐냐면, 기준이 이 OP하고 OQ의 기준은 무조건 출발 시작점이 어디로부터의 거리야.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거든. 그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거리가 OP란 말이야. 얘는 뭐랑 똑같냐면, 잡아, 따라와봐, 따라와봐. 여기지. 요거랑 같이. 요거랑 같은 거지. 여기는 이 OP는 여기랑 같은 거란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로그 루트 5의 X의 그래프에서 X에다가 뭐 넣었을 때, P를 넣었을 때의 Y좌표야. 맞아? 얘기 돼? 그래서 아,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는 거지. 그럼 OP 길이 써볼까요? 로그 루트 5의 얼마? P.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자, OQ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인데, 잠깐 일어났다 앉아. 요거의 길이야. 그럼 요거의 길이는 쭉 와서 요거죠. 그쵸? 그럼 Q를 넣었을 때의 Y좌표니까 여기서 집어넣으면 되지. 괜찮지? 그럼 로그의 얼마? O의 얼마? Q. 그렇죠. 요것이 4대 3이란 얘기야. 끝났어. 그냥 이거 두 작업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내양의 곱, 외양의 곱인데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여기를 조금은 정리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 왜? 여기 루트 오면 짜증나잖아. 근데 얘는 연관성이 좀 있지 않니? 괜찮지? 그럼 해봐. 5의 2분의 1승이죠. 로그의 5의 2분의 1승의 P의 1승이지. 그렇다고 하면 여기 얼마 들어가? 2분의 1분의 1이니까 결국에는 2배가 되는 거죠. 그럼 로그 얼마야? 5의 P가 되는 거고, 다시 얘를, 2를 위로 올려줄 수 있지요. 괜찮나? 여기를 이렇게 제곱을 해주시면 이쪽과 이쪽을 비교하기 어떻다? 편하다. 얘기 되니? 이쪽과 이쪽을 비교하기 편하다 이런 얘기야. 아, 그렇군요, 선생님. 그 여기를 뭘로 고치고? 5로 고치고 여기를 뭘로 고치면 돼?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거 대 이거가 요거란 얘기지. 그럼 내양의 곱, 외양의 곱 계산을 때려주시면 됐죠? 자, 해보자. 얼마야? 3배의 자, 로그 얼마? 5의 P의 몇 제곱? 2제곱 그지? 곱하니까 얼마? 4배의 로그 얼마? 5의 Q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뭐 하시면 돼? 이제 얘도 올려버리지 뭐. 그럼 다시 이거에 대한 뭐야? 3제곱이죠? 요거 올리면 뭐야? 요거에 대한 4제곱이죠. 그러면 로그를 버려버리면 편하잖아. 됐음. 오케이. 그럼 얼마? P의 몇 제곱? P의 6제곱이랑 뭐랑 같다는 얘기니? Q의 4제곱이랑 같다라는 얘기고 좀 더 깔끔하게 없앨 수 있지 않나 싶어. 됐어? 오케이. 그럼 문제는 여러분 뭐예요? 고르셔야 되겠지? P의 6승과 Q의 4승이 같대. 그럼 뭐 하시는 거야? 잡아. 똑같이 맞춰보자. 이거 못 찾으면 바본데? P의 3제곱 이렇게 놓고 제곱. 맞아? Q의 제곱이 얼마? 제곱하면 맞지? 네. 그럼 얘가 똑같으니까 얘도 버리면 되지. 그지? 네. 관계식만 따는 거니까 따라서 P의 3승이 Q의 제곱과 같다라는 걸 답을 고르시면 되고 정답은 몇 번? 그렇죠. 이렇게 푸시는 거야. 자, 20번. 자, 20번을 좀 봅시다. 얘도 참 쉬운 건데. 자, 보세요. 20번 좀 볼게요. 자, 그림을 보자. 자, 그림 봤더니 하나는 로그 함수가 이렇게 해서 자, y는 로그. 자, 밑이 얼마짜리입니까? a죠. 모르네? a 몰라? 몰라.
또 하나 여러분들 뭐가 나왔어? 감소함수 뭐가 이렇게 나왔어? 하나 나왔어. 얘는 알죠? y는 얼마라고 나왔니? 로그에 얼마 얘들아? 3분의 1의 x야. 괜찮지? 그럼 잘 봐봐. 이제 됐어. 이제 봐. 여기 똑같이 진하네요. 여기 1 진한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어떤 x가 얼마짜리? 9짜리를 집어넣었어. 그럼 만났을 거 아니야. 만났을 거 아니야. 여기는 교착점이 있고. 근데 이 세 점을 모두 이었어. 차, 차, 차. 이었어. 그 요 동네에 대한 빗금치 이 빨간색의 넓이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야. 얼마, 아, 24래. 아, 넓이가 24라고 줬네. 그럼 이제 가자. 항상 선생님이 이 삼각형에 뭔가 나오면, 뭐지? 삼각형 ABC에요? ABC의 넓이가 나오면, 24 나왔지. 그럼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식을 써. 너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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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S 갑니다. 자, 얼마야? 2분의 1. 자, 밑변을 뭘로 볼 것이냐, 높이를 뭘로 볼 것이냐가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밑변을 이걸로 보는 게 정상이겠지. 그리고 높이를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야. 여기 저기 수직이 딱 되어 있으니까. 그럼 해보자. 여기 할 거야. 여기 뭐 접이 뭐야? 여기가 A. 여기가 이제 C. 여기가 이제 B라고 돼 있으니까 뭔지 뭐 써놔 그냥 이렇게. 그냥 써놔 이게 BC에다가 선생님 여기가 높이니까 맞죠? 여기를 선생님 뭐 너가 또 안 나왔네. H라 쓸게. A, H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쓰시면 이게 밑변 높이 곱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럼 우리의 목표물은 아니 얘하고 얘만 구하시면 돼. 그럼 구하러 가자는 얘기야. 선생님 BC 구할게요. 야 BC는 간단한 거 아니니? 요거에 대한 Y 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요거 실수하는 애들이 있어. 자 안 하는 애들이 더 많아. 근데 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거의 길이는 요거 더하기 요거지. 맞지? 그럼 잘 들어봐. 이거의 길이는 이 B의 Y 좌표랑 똑같아.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근데 이거의 길이는 이거의 y좌표가 아니야. 이거의 y좌표에서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이거 y좌표는 음수기 때문에 애들이 여기서 실수를 한단 말이야. 전부 다 답이 안 나와. 선생님 이상해요 그런다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y좌표에 마이너스를 안 붙였던 거야. 이건 길이기 때문에 얘기 돼. 그래서 그런 혼란을 일으키기 안 하기 위해서 내가 드리는 말씀 제안은 뭐냐면 이거야. 무조건 어떤 선분의 길이를 구할 땐 알았니? 알았어. 선분의 길이를 구할 땐 어렵게 생각하지 마. 무조건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상한 산수를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무조건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세요. 그럼 누가 큰 좌표? 얘가 큰 좌표지. 얘가 작은 좌표지. 빼면 돼. 알겠니? 그러니까 Y 좌표끼리 빼시면 돼요. 아, 그럼 BC는 뭐라고 쓰면 될까? Y 좌표의 뭐?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알았음. 자, 그 다음 이 AH 같은 경우는 요거잖아요. 근데 얘들아, 우리는 길이니까 또 이용해봐.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면 되지. 그럼 동현 여기가 얼마야? 9. 여기가 얼마야? 항상 지나는 점이잖아. 1. 1콤마요. 맞지? 이거 얼마예요? 9에서 얼마를 빼시면 돼? 그렇죠. 9 빼기 얼마? 1. 그렇죠. 그러면 다 한 거지. 얘가 이제 24라는 얘기야? 그럼 잘 봐. 한 수 잘하자. 그럼 얘가 이제 24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그러면요. 선생님, 그러면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게 24랬으니까. 이거 8이지. 이거 2야. 약분 되면 얼마야? 이거 4지, 그치? 4 약분 되면 얼마야? 6이지, 그치? 그럼 여기가 얼마? 이게 y좌표의 차거든요? 좀 해볼게요, 선생님이. y좌표의 차니까. 9 넣었을 때지. 그럼 해보자. 로그 a의 얼마? 9 넣었을 때에서. 로그, 이 등이 지랄이요. 에이, 로그 얼마였지? 3이었나, 얘들아? 어. 아, 3분의 1. 3분의 1에다가 뭐 집어넣는 거야? 9를 집어넣는 거지. 이거의 값이 6이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이거 Y좌표에 차가 계산 다 때리면 6 나오는 거지. 감상하면 안 돼. 산수 따라오셔야 돼. 나랑 같이 호흡해야 돼. 이거 그 제가 그런 사람 있어. 내가 쓰는 걸 한참 뒤에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딴 생각하지 말아. 같이 산수 따라와. 왜 내가 산수를 해? 니들이 같이 해야지. 이거 Y좌표. 너 이거 AH야. 이거 빼고 8. 약분하면 4. 4 나누기 6. 6 남은 거야. 6 나온 거고 이거 계산을 해서 A값을 구하면 되는 거지. 이게부터 그냥 저스트 산수. 알겠음? 항상 로그끼리 계산할 때 뭘 확인해?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2지? 넘어가지? 빼기 2지? 그러면 4지. 설명하려고 막 내가 늘려 사는 거야 지금. 하도 못하게 산수들을. 그럼 얘가 4잖아? 한번 미친 영원한 미시지? A 딱딱 쳐버리면 되죠. 됐어. 그럼 A의 4승이 얼마야? 9야. A가 이쁘게 나오진 않지. 딱 봐도. 그죠? 계산하시면 될게요. 이것도 산수 못하시는 청춘들. 양변에 뭐 하시면 돼? 4분의 1을 이렇게 해주시면 지수법칙도 배웠죠. 그럼 딴딴딴. 그럼 A가 딱 나왔고 얘는 3의 제곱이지. 3의 제곱의 4분의 1은 3의 2분의 1이지. 지수가 2분의 1이면 뭐 붙이란 얘기야? 루트 붙이란 얘기고 정답은 루트 3. 괜찮음? 자, 22번 갑시다, 여러분. 22번. 자, 봤더니, 그림이, 아이고, 많네. 그림이 많어. 야, 이거 뭐, 쫄지 마시고. 자, 일단 로그 함수 몇 개가 포착이 됐어? 두 개가 포착이 됐고, 그쵸? 아, 한 놈은 쫙, 큰 거. 또 한 놈은 작게 짧게 그려왔어요, 선생님이. 자, 그렇다 이거야. 자, 이게 가로선이 몇 개가 존재하니? 1짜리랑 2짜리. 그렇지. 1짜리, 2짜리 두 개 존재하는 거야. 1짜리라는 게 그릴게. 그 다음, 2짜리 그릴게. 뭐지? 만나겠지? 했어. 이거 만나고 치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만난 점들을 봤더니, 첫 번째 만난 요 점을 선생님이 A라고 놓자. 여기 A지. 맞지? 문제 맞죠? 그 다음에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야. 여기 당연히 1일 거고, 여긴 1이고, 여기 당연히 2겠죠. 됐음. 자, 선생님, 첫 번째 로그 함수는, 로그에 얼마냐면, a의 x. 몰라, 미칠 몰라.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 로그에 얼마냐면, b의 x. 그 몰라요. 됐습니다. 자, 요기가 얼마라고 그랬어? c. 요기를 얼마라고 그랬어? d. 라고 얘기했지. 됐니? 잘 들어보자, 지금부터. 자, 힌트가 이제 줬어요. 자, 문제 끝났어요, 이제. 자, 문제가 뭐냐면, 좌표 하나를 띡 줬어. A와 B의 중점 좌표래. 자, 첫 번째 힌트. 자, 첫 번째 힌트. 자, A와 B의 중점. 아, 그렇구나. A, B의 중점. 그럼 어디야? 여기야, 여기 하려 되겠네. 그치? 오케이, 됐고. 중점이 1이래. 맞죠? 아, 2. 2래요. 2,1. 알아서. 자, 두 번째. A, B 길이가. 얘가 얼마? 1. 이렇게 돼 있네. 야, 여기 길이 잘 봐봐. 여기 길이가 1이면서 이 두 놈의 뭐 좌표의 중점이 2란 소리거든.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지? 그럼 봐봐라 얘들아. A, B, C, D 네 개의 점 중에 기준점이 있을 거야. 선생님 기준점이요? A, B, C, D 네 개의 점 중에 기준점. 일단 제일 만만한 점이 누구겠어? A겠지? 맞죠? 그럼 잘 봐봐. 기준점 잡죠? 아, 선생님 기준점이요. 선생님 기준점은 딱 봐도 뭘로 하는 게 좋아? A로 하는 게 좋다 이거야. 그러면 A의 좌표를 내가 뭔지 모르니까 선생님 A를요 A, 콤마 얼마나 잡을 것 같아? 1이라고 잡겠지. 왜? Y좌표는 1이니까 무조건. 됐음. 자, 근데 B좌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B좌표를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 얘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A와 B의 중점이 이거든? 중점은 X좌표와 X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지. 그러면 이 좌표 X좌표, 여기는 이 X좌표와 이 X좌표 두 개를 더한 값은 이거의 몇 배가 되겠어? 두 배가 되겠지. 이 정도는 알지. 그러면 요거의 두 배니까 4잖아. 그럼 얘하고 좌표 더한 게4 나와야 돼.
그럼 얘는 뭐로 넣으면 되겠어? 그렇죠. 4 빼기 얼마? A로 잡으면 문자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놓으셔도 돼. 선생님 저는 애초에 얘를요 그냥 선생님 B,1로 놓을게요. 아 나도 돼. 괜찮아. 괜찮아. 나중에 어차피 이거 관계를 써먹어야 되거든. 됐니? 오케이 됐어. A 이렇게 났단 말이야.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코스 가볼게.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뭐였어? A하고 뭐였더라? B의 길이 물어봤지? 네. 여기 길이가 얼마라는 소리야? 1이라는 소리야? 네. 길이. 어? 길이 좀 전에 했잖아 우리.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 선분의 길이 도와줘봐. 무슨 좌표에서? 큰 좌표에서 맞죠? 작은 좌표를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큰 좌표가 우리 이거네 그지? 4 마이너스 얼마? A에서 그죠? 작은 좌표 뺄 거예요. 작은 좌표가 요 A죠? 뺄 거예요. 그때 이거 얼마란 얘기야? 1이라는 소리지. 아 개쉽네. 여기서 뭐야 A가 나오겠죠? 됐음.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넘어가니까 대충 A 얼마야? A 얼마야? 2분의 3? 2분의 3? 응, 2분의 3 나왔잖아. 그럼 자동으로 B값 나오겠죠? 여기 B 나와. 그럼 뭐 B는 할 필요 없거든. 그래서 A 나왔어. 오케이. 다했어 이제. 자,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뭐? C하고 뭐? D야. 그럼 C하고 D는 더 쉽지, 이 사람들아. 왜? C하고 D는 Y좌표가 얼마야? 2잖아. 그런데 문제는 C, D 길이니까 여기 무슨 좌표만 알면 되니? 그렇죠. X 좌표만 알면 되는 거야. 얘기 됐어? 네. 그럼 해보자. 여기 A가 2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아, 조심하고 커. 요 A가 요 A 아니야. 요 A가 요 A 아니야. 이거 내가 만든 A 알았지? 착각하면 안 돼. 그냥 A는 다른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가 이제 2분의 3인 거 알았어요. 됐죠? 오케이. 됐음? 그럼 자 보자. 그러면 여기가 요 C의 X좌표를 구하고 싶어. 야 어떻게 구하니? 이 Y값이 얼마 나올 때야? 2가 나올 때지. 또 요거의 X좌표를 구할 거야? 요거의 Y값이 얼마가 나올 때야? 2가 나올 때지. 그럼 잘 봐봐. 잘 봐봐. 이거에 대한 우리는 무슨 값을 구해야 되냐면 X좌표를 구하는 게 맞지. 그치? 여기에 X좌표를 구하셔야 돼. 그럼 이거의 X좌표에서 이거의 X좌표를 뺀 게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지. 하자. 한 번 밑은 영원한 밑. 그럼 X는 모분의 뭐야? A 얼마야? 2제곱이죠. 맞죠?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니까 B는 뭐가 되는 거야? 뭐야? B. 뭐야? 아니 뭐야? B의 뭐야?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뭐겠어? 여기가 뭐야? B의 제곱이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A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거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선분 CD의 길이는 B의 제곱에서 뭐의 제곱? A 제곱을 계산하는 거겠죠. 얘들아, 이 A가 이 A랑 맞네. 맞네. 왜 봐봐요. 왜 그러냐 봐봐. 여기가 얼마야? Y값이 얼마일 때야? 1일 때지. 그럼 얘가 1 나와야 돼. 그때 X가 얼마야? A지. 그렇지. A 맞네. 맞아? 여기가 얼마 쭉 왔어. 여기가 1이지. 그치? 그럼 얘가 또 1 나와야 돼. 그때 X가 얼마야? B지. B 맞네. 그치? 근데 얘네들의 관계식은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했죠? 이 A, B 그대로 써먹어도 되네요. 그럼 A가, B가 얼마야, 그러면은? 4에서 A 뺀 게 B지? 그러면 4에서 이거 빼봐. 그럼 2분의 5인가요? 네. 됐네요. 다 했네.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제곱해 놓으시면 되겠죠. 됐죠? 얼마야, 그러면은? 4분의 9. 맞죠? 아이고, 아이고. 4분의 얼마? 25에서. 빼기 얼마? 4분의 9죠. 됐어? 그럼 얼마야? 4분의 16이 답은 얼마? 4. 그렇죠. 4에 나오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역함수. 자, 역함수 저번 시간에 설명을 다 해드렸으니까 역함수에 관련된 거 전부 다 정리는 싹 해드렸으니까 이제 바로 실전적으로 문제를 풀 거고. 오케이?
선생님 바로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이제 바로 시험 문제 풀 거야.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분명 뭐 할 거냐면, 자, 25원부터 빨리 풀어볼게요. 25원부터. 자, 좀 스피드를 좀 해보자. 자, 25번. 자, 갑니다. 자, 봤더니, 뭐가 떠오르시는지 먼저 여기다 봐봐. G, 도트에 F의 X가 분명 얼마라고 했어? X지. 내가 이렇게 멘트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그랬니? 합성을 했더니 X가 나왔다.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라고 말씀을 해드렸어? 근데 문제도 주어진 건 누가 줬어요, 여러분들? F의 X 함수가 줬지. FX 함수가 무슨 함수야? 로그 함수란 말이야, 로그. 오, 예. 얼마? X의 3제곱 더하기 4가 돼 있어. 그럼 당연히 GX 함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무슨 함수일까요? 지수 함수겠죠. 선생님이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는 역함수 관계라고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됐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일단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얘들아, 제발, 구하려고 하지 마. 그 문제는 여러분들 앞 페이지에 있는 23번 문제야. 알았어? 그런 문제는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와. 너무 쉬워서.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자, 그러면 자, 간다. 아니, 그렇구나.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 자, 됐어.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봐봐. 봐봐, 봐봐. G, G, 1, 요거야. 야, 씨, 뭐야, 선생님? 이거 더블 합성인데요? 야, G1이잖아. 나 지금부터 G1을 선생님이 뭐라고 보냐면 A라고 놓을게. 그러면, 선생님, 한번 봐봐. G1을 내가 A라고 놓은 순간, G1을 A라고 놓은 순간, 이 문제는 뭘로 바뀌어? 어? 아니, 이거 뭘로 바뀌어? F에 뭐를 넣으면? A를 넣으면 1이 넣은 대로 바뀌는 거지. 난 지금 뭐가 궁금해? 쪼글쪼글 붙어, 동아야. 어, 잘 안 붙어. 자, 이게 뭐가 궁금한 거야? A가 궁금한 거지. 그럼 A를, F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를, A를 넣으면 답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얘가 A를 넣었을 때, 얘가 1이 돼야 되니까. 암산 도와줘봐. 얘가 1 나와야 돼. 그럼 얘가 5 나와야지. 그러면, 아, 선생님, 그럼 A의 3승 더하기 4가 5니까 A 3승은 1이지? 그럼 A는 얼마? 그렇죠. A가 1이죠. 그쵸? 그럼 이 값은 1이야? 오케이. 얘는 1. 그럼 이 값이 얼마야? 1이란 얘기지. 그럼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럼 G, 1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 그럼 또 얼마야? 1이지. 됐습니까? 그럼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야. 26번 볼게. 자, 26번.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인데, 얘들아, 이거는 그냥 통용된 여러분들 그냥 법칙이야? 법칙? 만약에 문제상에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동시에 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한 문제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동시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 한다면 항상 첫 번째들은 의심이야. 의심이 뭐냐? 역함수 관계를 의심을 하면 돼. 알았어. 역함수 관계인지 의심을 하라는 얘기야. 항상. 아닐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의심을 항상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선생님 여기 봤을 때 얘가 어휴 촥 해서 로그함수 그려볼게요. 촥 그렸습니다. 했니? 여기 또 이렇게 하나 뭐 지수함수가 나와 있네요. 자, 좋아. 근데 뭐라고 나왔어? 아무것도 안 나왔어. 이 두 개에 대한 관계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어. 그래프상에 어느 것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여기가 로그 2의 X야. 괜찮지? 됐음? 근데 뭐라고 했어? 아, 역함수라고 나왔네. 얘가 역함수래. 그럼 바로 뭐 그려? 그렇지. 그래. 당연한 거죠. 무조건 그리시는 거죠. 왜? 써먹든 안 써먹든 무조건 기준선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그림을 좀 이쁘장하게 그려보자. 여기 어떤 점 B가 있어요. 점 B가 있어. B가 있고 얘가 B야. 됐지? 여기 만난 점이 뭐야 얘들아? 얘가 C야. 맞아. 해놓고 얘가 또 오는 거야. 그랬더니 쭉 와서 이렇게. 왜? 됐어? 어, 됐어? 얘 만났죠. 여기로는 뭐 B라고 하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오케이. 이거 무슨 사람 딱 보이니, 얘들아? 직각 삼각형 딱 보이는 거지. 그럼 요 새끼에 대한 뭘 물어봤어? 넓이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항상 선생님이 하는 말씀, 뭐죠? 삼각형의 넓이가 나왔다. 그럼 B, C, D다. 무조건 기본적인 거 쓰고 출발해. 무조건. 자, 해놓고 선생님, 선분 BC를 밑변으로 볼 겁니다. 저는. 두 번째, 선생님, 저는요, 선분 CD를 높이로 볼 겁니다. 놓고 출발. 그럼 우리의 목표물은 두 개가 생긴 것이고, BC 가보자. 얘들아, BC는 이게 어떻게 구해, 이 선분 길이?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시면 되죠. Y 좌표의 차. CD 길이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시면 되는 거죠. X 좌표의 차. 됐음? 하면 되지 뭐. 힌트 뭐 출발했어? 뭐 아무것도 없어?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있잖아 이씨. 승찬아 큰 눈 흐렸다. 승찬아 눈 흐렸다 봐. 얘들아 B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띡 걷어봐. 걷니? 그림을 내가 좀 병신같이 그려서 그래. 봐봐 얘들아 여기가 이렇게 돼야 돼. 봐봐. 이렇게 지나가야 돼. 여기가 뭐야? A라고 돼 있지, 그지? 여기는 0,1이지. 여기가 0,1이지, 맞죠? 여기 1이야? 쭉 왔을 때 이 B의 좌표는 Y좌표가 1이란 소리지, 그치?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이게 스타트야. 되었습니까? 동양 여기가 1이잖아, 맞지? 여기 만나는 점, 오케이. Y좌표가 1. 출발하면 되지 뭐. 오케이. 그럼 여기가 자전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여기 X좌표 나오고 할 수 있지. 여기가 1이라는 소리니까 아 선생님 2네요. 괜찮아. 2. 올라와. 올라와. 됐죠 여기죠. 궁금해. 궁금해. 아이고. 그럼 얘들 봐봐. 이런 거잖아. 역함수성질. 써먹었던 것처럼 G에다가 1을 넣으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거 별이라고 할게요. 이거 별. 별. 괜찮지? 근데 2를 얻을 때 이게 별이잖아, 맞아? 네. 7을 몰라! 아하! 어디 F에다가 별을 넣으면 2 되는 거 찾으면 되겠지. F를 알고 있으니까. 됐음!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하시는 거야, 얘들아? 별을 넣어요. 로그 2의 별이 2 나와야 돼? 그때 이 별은 얼마야? 그렇죠! 별이 4죠. 별이 4. 별이 5개면 장수도 침는 거? 미안해. 자. 4죠. 이 새끼 나눠서 시작하고 4하자. 4. 어디야 별이? 별이 4. 어디 씨? 어 여기 4지 그렇지. 됐어? 그럼 여기가 4고 여기가 1이 여기가 얼마야? 1이지? 4에서 1 빼니까 얼마야? 그렇죠. 아하. 곱하기 3 됐고 이제 CD가 되더라. 이거 길이잖아. 그렇지? 그럼 X좌표의 차란 말이야. 여기서 얻어걸린 거 이용해야지. 쭉 와봐. 여기 구하고 싶어. 그럼 이 값이 4란 얘기지. 그럼 X는 2의 4승이지. 16. 여기가 16. 여기가 선생님 16이네요. 알았어. 여기는 2니까 빼니까 얼마? 14. 그렇죠. 됐어. 약분하고 7. 7, 3, 21. 21 되는 거죠. 오케이. 넘어가기 전에 이제 로그 6, 6번 할 건데 잠깐 대조 비교해야 돼. 잠깐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쉬워요. 대조 공개 좀 볼게. 얘들아 이제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이제 모르진 않거든. 개념을 모르진 않아. 무슨 얘기냐면 자 로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2가 있고 여기 2가 있고 여기가 이제 별이 있어. 자 로그 이제 2가 있고 여기가 이제 뭐 세모라고 쳐볼게요. 현재 상황에서 얘가 아가 있게 벌려있다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디를 먼저 본다? 밑을 먼저 본다. 마이크 왔다 갔다 해? 네. 어? 승찬이 바보. 바보. 왔다 갔다 해? 오케이. 자 그럼 2가 있어. 얘가 증가함수니까 증가함수니까 여기 봤을 때 진수 비교했을 때 별표가 더 큰 건 맞는 거지. 그치? 이런 느낌.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뭐가 나오나? 여기가 만약에 2분의 1로 바뀌었어. 그러면 부등호가 이렇게 되어 있어도 밑이 감소함수니까
그때 감소함수이니까. 그때는 부등호와 이 별표와 세모를 비교했을 때 세모가 너보다 큰 거지. 요게 대수관계의 정의야. 근데 이걸 알아. 아는데 이게 못 푼단 말이야. 몇 번? 29번을 못 풀어, 얘들이. 자, 봐라. 29번 한번 풀어볼게. 29번. 29번 보자. 보는 거야. 거기에 뭐라고 나냐면, 첫 번째. 조건이 하나 나왔지, 얘들아. 응? 조건을 읽어봐요. A가 있고, 그 다음 얼마? 1이 있고, 그 다음 B가 있고, 그 다음 A분의 1이 있어. 잘 보세요. 자, 시작을 알려줄게. 잘 봐봐. 따지는 거야. 자, 기역. 기역. A의 A제곱. 뭐야? A의 얼마? A분의 1이야. 괜찮지? 4분의 보자. 왜 숫자가 문자로 바뀌면 어려워하는데 뭐부터 보는 거야? 이거 지수함수지. 네. 이건 지수함수잖아. 로그 아니잖아. 그럼 지수함수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보시면 돼? 밑을 보는 거 맞죠? 그럼 A를 볼 거야. A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잖아. 1보다 작은 양수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0하고 1 사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지? 그럼 얘가 감소라고. 그럼 두 새끼를 비교를 하겠지. 두 새끼가 큰 게 작은 거지? 얘기 돼? 그럼 얘하고 얘를 비교를 할 거야? 그럼 봐봐. 0하고 1 사이의 숫자 아무거나 시부렁 대봐. 그럼 여러분들 2분의 1하고 2하고 얘하고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지? 누가 더 작아? 얘가 더 작지?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지. 얘가 무슨 수이니까? 감소함수니까. 됐습니까? 그럼 부등호의 방향 기억 맞나요? 틀렸잖아요. 개소리. 이게 갔음. 이렇게 차분하게 가시면 돼. 그럴 것을 문자니까 이게 막 미치는 거야. 애들이 막 그냥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아우 막 이러고 앉았어요. 자, 기억은 아웃. 니은 가자. 선생님, 이번에 로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로그 가볼게. B의 얼마? 제곱. 자, 볼게. 여기 A야. 또 밑을 먼저 봐. 봐. 찾아. A야. 이거 뭐야? 0하고 1 사이지. 그럼 뭐야? 감소지. 감소. 원행이 감소네요. 감소함수에서 어딜 보시는 거야? 위에 있는 진수를 바라보겠죠. 얘를 바라보는 거지. 큰 놈이 큰 거지. 그럼 B 찾아. B 여기 있네? 1보다 큰 수지. 1보다 큰 수는 어때? 당연히. 얘가 더 크지? 아, 얘가 더 큰 거 아니야? 지수 비교했을 때? 그러면 전체 값은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지. 이게 무슨 함수니까? 그렇죠. 그럼 니은의 부등호 방향 맞나요? 이거 맞네요. 니은 맞네요. 됐음. 자, D급 가보자. D급. 선생님, 로그의 A의 B. 그 다음에 로그에 선생님 이거 바뀌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소리인가요? 라고 하시는 거야. 자, 요런 디귿을 풀 때 또 한 가지 팁 드릴게요. 팁. 알았어? 숫자 넣어서 해. 이런 거는 수치를 대입해서 하는 게 제일 빨라. 이렇게 애매한 거 있잖아. 좀 복잡하고 번잡스러울 것 같은 거. 막 밑도 달라서 보기가 불편한 것들 있잖아. 적당한 수를 넣어서 합니다. 지금부터. 자, 적당한 수를 찾아볼게. 0하고 1 사이에 적당한 수를 써볼게요. 그럼 A 뭐 하면 되겠어? A는 2분의 1을 쓰고, 자, 2분의 1 썼어. 그러면 B를 할 건데, 계산하기가 편하게 하고 싶으면 B도 A와 뭔가 연관성이 있으면 좋겠지. 그럼 1보다 큰 B야. 근데 A랑 연관성이 좀 있어야 돼. 그럼 제일 쉬운 거 뭐 있어? 그렇죠. 제일 쉽다고, 이게. 때려 넣어! 그럼 봐봐. A가 2분의 1, 그럼 2에 마이너스 1, B가 2에 1, 마이너스 1분의 1, 앞으로 나가면 마이너스 1, 로그 2에 2, 1, 앞에 거 마이너스 1. 괜찮아? 얘 가볼게. A가 2분의 1, 2에 마이너스 1, B 2에 1, 똑같네? 얘도 마이너스 얼마? 1. 값은 어때? 같은 거야. 디귿은? 개소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D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빨리 숫자를 넣어서 풀어주시면 좋다라는 말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셨는지, 다음 페이지 30번을 맞춰보세요. 이걸 맞추셔야 이해한 거야. 천천히 현행님이랑 하듯이 해보세요. NMO 할 땐 숫자 하나 만들어서 대입해서 풀어보시면 되고.